현재 미국의 우주 산업을 있게 한 원동력 무엇이었을까요? 바로 경쟁입니다. 70여 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.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념으로 나뉜 미국과 소련은 우주과 분야에서 치열하게 싸웁니다. 포문을 연 건 바로 소련. 소련은 1957년 10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합니다. 여기에 자극을 받은 미국이 나사를 설립해서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 머큐리 계획을 발표하는데 미국은 또 집니다. 1961년 4월 유리 가가린을 태운 보스토크 1호를 쏘아올린 소련은 유인 우주선 경쟁에서도 승리하죠. 하지만 미국은 결국 196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성공시킵니다. 이때부터 미국은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소련과 경쟁해서 앞서 나가게 되는데요. 소련은 돈이 없어서 실험을 한 번에 꼭 성공해야만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결국은 달러빵. 자,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참가국이 더 많습니다. 지난해 인도가 달 착륙에 성공했고 일본도 달 탐사선을 발사했죠. 중국 역시 2019년 세계에서 처음 달의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. 자,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? 수준이 한 차원 높습니다. 국가 주도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.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,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이 대표적인데요. 이외에도 노바씨, 블루 고스트 등 민간 우주선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. 한국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.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현재 달 탐사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. 지난해 10월 예태를 통과했습니다. 자, 경쟁만큼 기술을 발전시키는 건 없습니다. 21세기 달을 놓고 펼쳐지는 인류의 경쟁,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?